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라이더,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스쿠터를 즐겨 타는 아이돌, 후지모토 리나입니다. 취미 중 오토바이 타기라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갸루 컨셉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카드 일러스트에서도 바이크를 타고 다니는 일러스트가 있으며 버진러브 이벤트에서 등장한 타쿠미의 일러스트에서도 같이 바이크를 타고 투어링을 한 모습으로 등장했고 이벤트곡 2D 리치에서도 바이크를 타는 모습을 보이는 등 바이크에 대한 큰 언급보다는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밀어줄 수도 있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때문에 바이크를 타고 좋아하는 타쿠미는 물론 나츠키하고도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크를 타고 가는 록관 투어링, 키무라 나츠키입니다. 미시루에서 록이 무엇인지 아는 록 아이돌이면서 동시에 바이크를 타고 투어링을 즐기는 록관 록 아이돌 나츠키. 카드 일러스트에서 종종 등장하지만 타는 모습은 안 보여주었는데 본격적으로 바이크를 타는 모습은 애니에서 등장, 바이크를 타고 출퇴근하며 다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19화에서는 록 절친인 리나와 함께 바이크를 타고 근처 해변으로 드라이빙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야기를 듣자면 기분이 안 좋을 때 그 장소에 간다고 하네요.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까지 엔지니어 아이돌 하라다 미요입니다. 오토바이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비까지 하는 정비사 아이돌로 오토바이와 자동차에 큰 애정을 품은 아이돌입니다. 정비 실력이 믿음직스러워서 그런지 바이크에 관심이 많은 전직 폭주족 타쿠미가 정비를 맡길 정도로 실력이 좋아 보이며 자동차로 오토바이 브랜드에 빠삭하고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분야 엔지니어 아이돌이라 그런지 차를 정비하거나 세차하는 등 다양한 일러스트가 있으며 자동차 운전, 오토바이 운전 등 타는 쪽의 일러스트도 많습니다. 그녀의 MI 이름은 플로우저 호, 후쿠다 도리코입니다. 바이크 운전이 특기인 그녀로 밀리시타 소문에 의하면 자신이 타고 다니는 바이크에 플로우저 호라는 멋들어진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시어드에서 유일하게 바이크를 타는 아이돌인 만큼 일러스트에서는 바이크를 타는 모습이 많이 등장하며 실제로 스토리에서도 타고 다닌다는 언급이 많으며 모농드림이 이벤트의 미니게임에서는 바이크를 타고 야키소바를 받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레슬링 취미가 강해서 자주 보이지는 않지만 틈틈이 일러스트가 나오며 저번 SSR 카드에서도 투어링 업무로 바이크와 함께 멋지게 그려진 일러스트가 나왔습니다. 전직 폭주족답게 폭발적인 라이딩을 보이는 폭주족 아이돌 무카이 타쿠미입니다. 취미는 바이크 정비로 비슷한 취미를 가진 미유랑 친하게 보입니다. 한때 특공의 타쿠미로 그쪽 세계에서 이름 좀 날린 폭주족인 만큼 난폭하고 파워풀한 폭주족 아이돌. 아이돌이 된 지금은 폭주족 생활은 하지 않지만 바이크를 즐겨 타며 투어링인 취미인 나츠키랑도 투어링을 다니는 것으로 보이며 버진러브 카드에서는 리이나랑도 투어링을 하는 모습도 보여집니다. 전직 폭주족답게 관련 일러스트가 있으며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곳을 배경으로 한 일러스트도 많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오토바이를 탈 때는 항상 헬멧을 쓰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다치면 여러분들은 아이돌짱들을 못 보니까요.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한 이 엔트리 외에 바이크를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